안녕하세요. 킹덤에서 섭외 역할을 맡고 있는 배두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킹덤에서 이창 역을 맡은 주준입니다. 조합 주역 맡은 유승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리치가 좀 되기 때문에 뽑는 건 수월해요. 근데 넣기가 힘들죠. 잘못 넣었다가는 척추가 지금 주준 씨 이쪽 어깨를 벗겨보면 여기가 다 상처예요. 꺼내면서 계속 베어가지고 여기가 너덜너덜해. 부자손인 줄 알고 막. 오우 좋네. 장난 아니죠? 각성해요. 말을 깨고 나옵니다. 근데 섭이는 액션보다는 브레인이랄까? 액션을 너무 하고 싶어 하셔가지고 진짜 안타까워요. 센스에서 열심히 몇 년을 배워왔는데 여기서 써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드릉드릉해요. 개꿀. 개꿀이죠. 깜짝 놀랄 거예요. 보시면은 밖으로 나가서 아주 어마어마한 활약을 하게 되죠. 진짜? 정확한 지점인데? 저 수염 계획은 14세 정도 아니에요? 나이가 14세에서 15세 정도. 서른 넘었죠? 마흔이 다 됐죠. 아, 동안이다 동안. 그때 작가님이랑 연락을 했었어요. 결혼해야 선출 테니까 시즌 2 이후에 풀어낼 이야기다. 미리 나대지 마라. 검은 머리 파뿌리가 될 때까지 널 내 옆에 둘 것이다. 저비가 저비 로맨스. 아,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시즌 1에서 이미 굉장히 돈독한 아주 찰떡궁합을 선보인 파트너가 됐기 때문에 시즌 2에서도 짝꿍 같은 존재죠. 아, 번팔 같은 스타일 피곤하죠. 계속 제 등 뒤에 숨어가지고 깊은 산속에도 마을이 있구나. 우리 섭이한테는 새 옷을 좀 해주고 싶어요. 옷 좀 주세요. 네, 옷이 2년 동안 똑같은 옷. 너무 지금 때 쩔어가지고. 네. 계속 엎드려 있어야 돼요. 저는 양반만 만나면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복대? 복대를 받고. 죽여버리겠어. 도움 끼치는 대사. 나중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무영아라고 하는 대사가 있는데. 무영아! 그러면 나도 나으리. 나으리. 아, 이건 무조건 스폰데. 아니 네가 어떻게? 오, 되게 세다. 오, 이거는 뭐 거의 뭐 다 보여주신 건데. 아유. 근데 누군지 모르잖아. 야, 이거 저 너무 진지해요. 주지훈 씨 영어까지 가르쳐. 전 지금 접신했어요. 피카소 들어왔어요 이거. 아, 저요? 출연 배우 중 가장 웃기는 배우는 박병훈이다. 이유는 그 오빠 좀 특이해요. 생사형만큼 빨리 달려가는 순간은 인생이고 조합주만큼 야망 있는 순간은 매 순간이다. 잘 그려야지, 야망 있게. 함께 연기한 배우 중 한 명만 구해야 한다면 박인재 감독을 구할 것이고 시즌 3를 받아내겠다. 시즌 1이 호기심이라면 킹덤 시즌 2는 놀라웁니다. 아, 또 되게 말씀 잘하세요. 아, 나 이거 안티 많아지겠는데. 그 조악주의 악마스러운 눈빛과 조선 is mine? 죽여버리겠어. 네, 오빠 엄청 잘 그린다. 4대 초반 아닌가? 와, 진짜 멋있다. 아, 난 못하겠다. 저는 원래 최자저의 칼 든 모습이고요. 치카를 들었네? 킹덤2 기대한 것 이상으로 아주 재밌는 이야기. 매 회마다 긴장감 넘치는 장면들이 계속되니까 빠른 전개와 또 놀라운 새로운 캐릭터들도 많이 나오고 또 상상한 것 이상으로 너무 재밌습니다. 꾸려놨던 소위 떡밥을 해소하는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